그러니까 피파하다가 컴퓨터가 막 멈춰가지고 동네 수리점 들어갔더니 다 나갔다. 그래픽카드도 문제고 그래픽카드도 문제고 하드디스크도 문제고 컴퓨터 자체가 처음부터 이거 왔을 때 되게 반응 속도도 느리고 딱 켜가지고 할 때도 되게 느리더라고요. 모든 반응들이. 근데 그건 SSD 문제라고 뭐 그런 뭐 맞아요. 뭐 지금은 이제 아예 켜지지도 않는다. 지금 집에 가서 켜보니까 안 켜지더라고요. 안 켜진다. 수리점 갔다 와서. 아, 수리점 갔다 오니까 안 켜진다. 이거, 거기서 뭐 옮기다가 이거 아싸콤에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딱 보면 알아요. 네. 아스컴에서 샀어요, 이거. 엄청 비싸게 주고 좋은 거라 샀는데. 엄청 비싸게 주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아스컴이 파워를 이렇게 좀 저렴한 걸 써요. 파워도 한번 나가서 교체해 줬거든요. 아스컴이 싸긴, 싼데, 이제 거기가 파워를 좀싼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달죠. 일단 켜집니다. 화면이. 작동 잘 되는데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게임만 하면. 게임하다가 네.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순간 착 멈추더니 모든 게 마비가 돼요. 이거. 꺼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네, 꺼지진 않는데. 그래요? 꺼지진 않고. 다 멈추고 이제 막 아무것도 못해요. 아, 멈추는 거. 보드 아니면 파워 같은데, 이거. 하드. 윈도우 깨졌나? 그래픽카드는 모르고 하거든요. 그래픽카드 문제라고? 뭐요? 왜안 나와? 윈도우가 하드라서 느린 거고, 느린 건 일단 느린 거고. 많이 더럽네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많이 깨졌어요.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까지 부팅이 안 돼. 지금 제 생각에 한 5분 기다리면 뜨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는 이렇게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뜨네. 한참 후에는. 오, 이상하네.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드 속도 원래 이래요. 어차피 이건 파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파워 정상되는 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 파워 바꾸고 SSD 깔고 SSD 설치해가지고 이제 윈도우 깔아서 이제 깔면서 확인한 게 제일 빨라요. 예, 어차피 파워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뭐 다시 확인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에 있는 거다 날라가나요? 아니요, 그냥 SSD 따로 되는 거. 이거 D드라이버 되는 거예요. 1테라짜리야. 그것은 왜다 옮겨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드를 포맷시키려고, 거기서. 거기서 하드를 포맷시키려고 한 거고, 저는 이제 SSD를 추가로 다른 거예요. 얼마 안 하잖아, SSD. SSD 얼마 안 하는데 무슨 하드를 포맷시켜. 얼마 한다고, SSD 요즘. 요즘 중고로 뭐 2만 원도 안 하는데, SSD. 지금 SSD 때문에 겁나 느리게 쓰고 있구만. 요즘 SSD 없이 컴퓨터 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CPU가 모자라서 요동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CPU가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이 커버를 못 치니까 네. CPU가 혼자 다 커버 치워가지고 이게 뻥이 난 거라고. 아, 다른 것이 거. 그 작업 관리자에서 이제 성능 탭 이제 보여주면서 네네네네. 다른 것을 커버로 보다가 CPU에서 혼자 처리해가지고 뻥이 난 거다. 그래픽카드 예. 바꿔야 되는데 그래픽카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뭐세 개의 상품 보여주면서 예. 이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어, 이건 얼마 어. 사기꾼이네. 예, 진짜. 사기꾼이네. 뭔 개소리야. i5 7500이구만. 7400이구만. 그래픽카드 달려있구만. 야, CPU 성능 탭을 보여주면서 그게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이게 돈 벌라는 놈도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민족성이 이 타고난 근성이 이 남을 속이려 그래요. 돈을 벌 때. 다 그래. 어떤 분야든지. 모르나 싶으면 무조건 사기야. 그냥. 에휴, 그질 않은 거지 뭐. 뭔 개소리야. 씨. 에휴. 그래픽카드가 이제 부족하다. 지금 1050 달려있는데 1050으로 바꿔야 된다. 미친놈이네. 그거. 그래픽카드가 나갔다고. 아, 그래픽카드 나갔다. 응. 컴퓨터 게임 중에 멈추다니까. 응. 멋있네. 1050 무상에 있어도 한 2년 남았을 거예요, 아마. 1년 반 남았어요, 저거. AS가? 네, 무상 AS가. 고장나면 AS 가면 또 멀쩡한 걸로 교체돼서 와요. 아직 1년 정도 남았어요. 여기 있는 부품 AS 전부 다 1년 이상 남았어요. 3진 좀 됐나? 아니요. 이거 나온 지, 잠깐만. 이거 H110. 아,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지. 2년 정도? 그래픽카드 3년. AS 3년,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3년 다. 근데 걔는 이제 1050을 이제 새 걸 팔아먹고 갖다 끼워서 이제 십몇만을 받고 이 1050을 떼서 이제 지가 이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이 팔아먹겠지. 멋있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멀쩡한 거 뜯어서 이제 바꾼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또 파는 거지. 멀쩡한 거를 또 다시. 멋있나 하네. 그 수원에 있어요, 거기? 바로 저희 집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 수원이잖아요, 거기가. 네. 아, 수원 수리점에서 그렇게 사기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지방에 막 저기, 여기도 지방이지만, 저기 대전이나 천안, 청주, 막 대구 이런 데는 많지, 서울이랑 가까운 곳은 사기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거기 또 사기를 치네. 경쟁이 심해가지고 사기를 잘 안 쳐요. 경기도 쪽으로. 특히 수원, 그 뭐 의왕, 수원, 뭐 이런 데, 성남 이런 데는 잘 안 쳐요. 아, 사기꾼처럼 보이진 않았다. 인상이 엄청 좋고. 보통 사기꾼들이 친절하죠. 그리고 그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까지? 네. 멋있네. 아, 이게 막 존나 친절하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막 이기라면서 막. 왜냐면 사기를 쳐야 되니까 존나 친절하게 해야 되거든.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친 새끼들 원래 친절해요. 아,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받고, 옆집 가서 책상에 있는 걸 정리를 다 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책상 언제 치우러 오세요? 그러면, 아유, 책 가겠습니다. 이러지. 근데, 아, 내가 공짜로 가서 해준다 그래봐. 아, 갈게. 알았어. 갈게. 이러지라 하지. 안 친절하지.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겁나 친절해.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걸 판단을 못하지. 사기꾼이 친절하다는 걸 판단을 못해서, 이제 친절하면은 막 대접받는, 여자들이 대접받는 걸 겁나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화했는데 친절하다? 그럼 그 새끼 사기꾼이야. 아, 얘, 이지라면서 막. 뭘 얘야. 야, 편의점에서 껌 하나 샀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지라 할 거야? 씨. 미친놈들, 씨. 아, 뭔가 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소개시켜줘가지고. 아. 여기 아는 사람들이 좀, 컴퓨터 분야, 컴퓨터 수리할 때 여기 알아서 온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들이지. 이게 그래픽카드 문제로 뜨기도 하는데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전에 코너킹만 딱 찰라 그러면 멈췄다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다른 컴퓨터로. 아, 다른 컴퓨터로. 그냥 사용하면은 안 멈추는데, 피파만 들어가면 멈춥니다. 지금 윈도우 재설치하고 그래픽 드라이버까지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피파 설치하고, 피파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멈춰요. 미치겠다, 이거 진짜. 그래픽을 이제 1050을 빼고 이제 750을 바꿔보는 거죠. 일단 그래픽카드 먼저 제일 먼저. 일단 그래픽카드를 빼고 내장으로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픽카드가 문제면 내장으로는 이제 끊기지만 작동 이렇게 멈추진 않을 것이고 그래픽카드 문제가 아니라면 똑같이 멈출 것이고 이거는 2017년 9주차 같은데요. 무상에서 남아있습니다. 보내면 돼요. 이게 만약 문제면. 만약 그래픽카드가 문제면 이제 그동안 피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GTX 460 이거 뭐 임대해주면 되죠.
내장으로 해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핏바 때 멈추진 않아요. 멈추진 않고 이제 느리죠. 사양에 따르니까. 그래서 지금 GTX 460을 꼽았습니다. 이제 내장 그래픽은 일단 멈추진 않으니까. 460 꼽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GTX 760으로 바꿔왔어요. 이거는 너무, 450은 이건 사양에 따라서 너무 신의수도가 느려가지고. 760으로 바꾸고 해보니까 잘 됩니다. 그래픽카드 10저 에이스 보내야겠어요. 10으로 할 때보다 이게 더잘 됩니까? 네. 그래요? 10이 사양 더 좋나? 760보다? 아닌가? 500 시리 잠깐만. 960이랑 10Ti랑 같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760이랑 10이랑. 손 정리도 다시 했습니다, 그냥. 너무 개판이라, 이게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선 정리를 다시 했고, 그래픽카드가 밑으로 좀 쳐져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그래픽카드는 760인데, 이제 100 에이스를 보내가지고 받을 때까지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어요. 피파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와서 이제 100 꼽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공임비 한 3만원. 그래픽 카드 교체. 여튼, 잠깐만 있어봐요. 뭐야, 찍히고 있네, 벌써. 이거 이제 왔어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이게 교체된 건지, 수리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리를 하면 전화를 하고 교체를 해도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왔어요. 그냥 왔다는 거는 아, 교체할 때는 전화 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퍼로 다시 보내줄 때는. 그냥 두 가지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 판정을 받았거나 교체돼서 왔거나. 근데 교체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이거 이제 바꿔야죠. 지금 일주일 후에 찍는 겁니다, 이 영상은. 이건 기존에 이제 임대해줬던 GTX 760 피파를 해야 되니까 피파인간 피파를 해야 돼요. 하루라도 피파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임대를 해줘야지. 이런 거 임대해주는 업적 어딨어? 나밖에 없지 세상에. 아씨. 근데 이펜 뒤에가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팔때 바꿔야겠다. 근데 이분 얘기로는 1050보다 760이 더잘 들어갔답니다. 이분이 1050쓸 때보다 760이 더 많이 잘 들어갔대요. 꼴도 많이 넣었대. 이상하네? 1050이 760보다 더 성능이 좋을 텐데. 그, 게임마다 다르니까, 그게. 게임마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게임은 어떤 그래픽카드가 잘 되고, 또 어떤 게임은 어떤 그래픽카드가 잘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파 4가, 저기, 1050보다는 2760이, 그, 저기, 임대해줬던 760이 좀 더, 그러니까 실제 성능은 이게 더 많은데, 1050이. 그럴 수도 있죠. 피파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영전 같은 게임도 특정 그래픽카드, 그 그래픽카드 성능 순위 따라 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있어. 여차하면 이걸 그냥 빼버리고, 이 보드랑 호환이 잘안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지금까지 비록 잘 썼지만, 그럼 이거 그냥 갖다 팔아버리고, 760 중고로 사서 끼워버려요. 예, 네, 그 차라리 그게 낫지. 돈도 좀 남지, 몇만 원. 피파 해보면 됩니다. 일단 피파 해봐야죠. 또 끊기면 어떡해. 해봐야지, 지금. 과연 피파에서, 1050이 나을 것인가, 760이 나을 것인가.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막 그런 것보다 이렇게 직접 딱 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760이나 1050이나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걸 보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게임에서 어떤 그래픽이 더 낫다라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직접 해본 거예요. 교체된 것 같네요. 이제 잘 돌아갑니다. 그전에는 딱 멈췄는데, 잘 돌아가요. 760이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딱 느낌이. 비슷해요? 피파4 할 분들 760 사면 됩니다. 그냥. 가성비로 할 사람들.